자, 아까 탁구가 나왔었죠. 여기 대인 경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기 탁구가 나왔죠. 대인 탁구. 그 전에 먼저 탁구부터 갑니다. 그냥 탁구. 요시. 요시. 저는 맨날 랜덤이에요. 요시, 루이지, 데이지, 데이지 갑니다. 이건 솔직히 강화물 가도 돼요. 게임 수, 포인트 수. 20점? 20점을 좀 길게 한번 가볼까요, 이번에? 강화물을 하고. 요시 vs 데이지. 원래, 응? 5포인트 먼저 가는 게 아니야. 20포인트 해가지고 원래, 선수들 원래 전부 다 하는 거예요, 원래. 우리는, 게임이다. 그 레드를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능해. 이렇게. 자. 오. 어? 서비스 체인지. 서브 체인지. 어, 잠깐만, 잠깐만. 나 벌써 3점. 3점이었어, 지금. 안 돼요. 오케이, 1점. 서비스 체인지. 서브 체인지. 클리어. 근데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플레이할 때는 위오 하지 마세요. DS가 낫습니다. DS가 웬만하면 볼 거리가 많아요. 이거 웬만하면 DS가 재밌어. 진짜 얘기하죠. 벤쿠버는 솔직히 벤쿠버는 왠지 위가 재밌는데 베이징은 위가 재미없고 솔직히 말해. 아하 5대3 금방 역전해요. 저 이 게임을 해본 타이면서 6대3. 야 이거 재밌다. 금메달 한번 가보자. 아하 7대3. 아 이거 데이지 뭐하는 거야. 레드 좀 이어가자. 어? 오우 아유. 아, 제이자 상대하니까 조금 그렇네. 오. 오. 서비스 체인지. 지금 응? 오 위험했어. 이제 솔직히 드인 탁구가 좀 전 솔직히 탁구는 약간만 하는 게 아니야. 이거는 솔직히 이건 자신 있는 종목이긴 해. 솔직히 이거는 약간만 안 가도 돼요. 솔직히 이거는 약하면 안 가도
내지 좀 이어갈 수 있겠다. 어, 12점. 이건 제인타코 말고도 딴 것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상황인데. 아니 데이지 언제 점수 없냐. 아우 나한테 좀 봐주지 않을 거예요. 봐주는 순간 게임은 끝나요. 아 14점. 근데 솔직히 말하자 저 체조에서도 그런거 뭐 체조나 연주에서 또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긴 해요. 15점. 아니 얘네들 너무 쉬워. 아 16점. 오 오, 야 데이지 진짜 점수 얻었다. 하지 어차피 16대4다. 아, 아 18대. 야 이번 주 레지 좀 이어간다. 오 매치 포인트. 이제 레이지 집중해야 할 거야. 어디에 있는지 딱 봐야 하는 거야. 쉽고요. 게임 셋. 요시 윈. 8분 걸렸음. 8분. 아 윈. 아 이만은 루이지. 아 루이지야 요시. 이제 데이지랑 테이즈가 3등 결정전하고요. 요시랑 루이지. 아 긴장됐네. 아. 강화무 해가지고 루이지로 의견을 만만치 않을 거예요. 레디? 하지만 내가 누구냐? 베이징 올림픽을 솔직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그나마 중국 내에서 그냥 양심있게 행동을 했어요. 2020년도에 그때 그 올림픽 보세요. 완전히 그냥 페널티가 가득하고 반칙과 완전 그들의 행보가 딱 보이죠. 솔직히 나도 2000년도에 그냥 그 20세기 전까지는 중국을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. 좀 시간 지날수록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가 조금 생겨요. 시간 지날수록.
웬만한 그 여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, 저도. 얘네들도 반 교정 같은 게 필요해. 뭐, 쟤네들도 그냥 중국의 한 3천 교육자인가 그건데 뭐 가야 할 것 같아. 원래 그게 양아치들이 원래 딱 그렇게 오케이 루지 오 오케이 그래도 어여자인데 그래도 깨네 옛날에는 그 닌텐도 DS가 이제 그 게임 패기였죠.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때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때는 그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. 그때는 그냥 그 알보 칩이라고 한국 사람들 이면 알 거예요. 그 전체 게임 폴더를 전부 다 거기에다 복사시키는 그 알보 파일을 물론 저도 지금 3DS에 갖고 있지만 닌텐도 DS가 되는 칩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. 그게 그거 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랬어요. 원래는 저는 그냥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플레이하는 줄 알아요.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은 참 그냥 돈 주고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모든 게임을 전부 다 플레이할 수 있고 그냥 DS 게임을 모든 게임을 플레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좋아한 거예요. DS의 모든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임은 도와줘 리듬이요 뭐 테스티스 또 캐롤 그 트닝거진 찾기하고 또 있어요. 트닝거진 찾기 또 그 마이오 슈퍼마이오 뮤 슈퍼마이오 마이오 파티 또 나루토 그거 있거든. 나루토 이제 한국어판 나오면 이제 옛날에 그것도 많이 플레이했는데 나루토도 근데 요즘 만화들은 네, 나도 참 오늘 이제 쇼츠 유튜버 한테 가봤는데 롱인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. 나도 롱인. 솔직히 말해서 롱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. 적어도 롱인은 알 것 같은데.
와 4점 Service change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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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rvice change. 그래도 11점. 내 생각에는 이제 근데 그것만을 알려주세요. 이게 솔직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그때는 여기 그 드림 경기나 이런 거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. 제가 서비스 체인지. 네, 드림 경기는 별로 없어요. 거기에서는 위 버전은 보는데 밴쿠버에는 그 좀 있어요. 저들이 그래서 밴쿠버를 하고 싶어요. 밴쿠버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. 플레이하게 된다면. 솔직히 런던 올림픽은 전부 다 되잖아요. 런던 올림픽 다 돼요 지금. 런던 올림픽 그 어떤 특정한 조건도 없이 그냥 하면 열리고 DS나 이런 경우는 뭔가 계속 플레이하고 뭔가 좀 어떤 미션을 해야지 해금하고 이제 약간 좀 복잡하잖아. 런던은 그 드림도 다 되고 뭔가 다 되니까 런던도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. 아 17점 Service change. 아니 루이즈 뭐해 얘. 아 솔직히 강함도 매는 쉽다 솔직히. 솔직히 말해 강한도 매우 쉽다. 아 괜히야. 게임 센스 아 데이지가 진짜 했네요. 이렇게 해서 1등. 금메달.